정말 손 쓰지 않는 조합입니다. 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초밥을 손을 안 대고 만들지? 가능은 하더이다. 내 해보니.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보다 납디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손으로 만들면 손 더러워지지, 얘 안 붙지, 짜증나지. 짜증나는 게 제일 큽니다. 짜증이 안 나고 요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손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밥이 막 굳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초밥이 어렵죠. 손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숟가락 두 개를 반 숟갈 정도를 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계속 굴리면 돼, 이렇게. 여기에 덜 스트레스 받아요. 숟가락을 물에 담가가면서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돼요. 된다! 장인의 초밥이 나온다! 불편해서?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초밥! 초밥! 미스터 초밥왕!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예쁘게 되는데? 알차게 한 그릇을 다 했더니 14개가 나오네? 와. 아, 그래서 초밥 1인분이 14개, 12개, 14개구나. 왜 난 20개 안 주지? 아쉬운데 한 그릇 이렇게 먹어야 정량이구나. 이거다 이제 어울리게 쓸어야죠. 아, 이게 부위별로 다 이렇게 다 쓰시는구나. 야, 초밥용으로. 썰어볼까요? 전 꼬리가 긴 초밥을 좋아하죠. 그냥 쭉 길게. 그냥 길게. 꼬리 남겨서. 꼬리 긴 초밥. 길게. 마트 초밥 말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겠다. 집에서 하면 정말 꼬리가 엄청 긴 좀 비싼 집 같은 식으로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펼쳤으면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진짜 길다. 진짜 부르주아 초밥이다. 부르주아 초밥. 우와, 회자스럽다. 이렇게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큰 초밥 먹고 싶었어요. 뭐 대단히 좋은 칼솜씨는 아닌데 집에서도 충분히 저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 세 배네. 그러네, 세 개 분량이네. 근데 밥은 조금이고 연어는 많고. 연어 플렉스. 야, 꼬리 봐. 저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성공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와, 미치겠다. 와, 맛있겠다. 간장을 찍어 먹기 힘들어요. 발라주죠. 적당한 간장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냥 양조 간장. 정말 몇방울. 그렇게 간을 다. 아니, 저렇게 발라주면 좀 더 좋아요? 예, 저기 유명한 저기 초밥집에선 다 저렇게 해주더라고요. 발라줘요. 충분히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고요. 여긴 뭐 하시려나? 이번에 만들 건 집에서 불 연어 초밥을 해 먹는 거죠. 맛있다고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 그거 되게 저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해라.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봅니다. 저거는 반 자르세요. 그렇지. 정통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패셔너블한 일식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패셔너블이요. 패셔너블. 예스. 고와열을 맞추지 마시라는 말씀. 와우. 예스. 야, 예스. 거기다가 우리한테 뭐가 있죠? 나온다. 토치. 토치 나와줘야죠. 남자는 토치질이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멀리서 시작해서 가까이 가서 싹 튀겨. 아, 맛있겠다. 야, 요 기름기 올라오는 거 봐요. 때가 맛있어요, 때가.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야 돼요, 한번 살짝 이렇게. 불레가 들어가야 돼요. 저 연어 기름 올라오잖아요. 기름, 저게 포인트예요. 맛의 포인트. 자글자글 기름이. 어떡하면 좋을 거야. 기름을 너무 맛있지. 맛있겠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우와. 자, 여러분, 불 쓸 때는 또 눈빛이 무서워집니다. 나는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 프로테우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뭘 넣을 거냐? 불을 꼬시는데 그 위에 뭐가 올라가? 회전초밥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무슨 소스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알려줘요. 우와. 무슨 소스예요? 근데 그 소스가 뭐냐면 홀스 레디쉬라는 거예요. 서양 고추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홀스 레디쉬. 글로리 땡이라는 건데 저게 제일 맛있어요. 요걸 쓰시면 되는데 안 파는 데가 많아. 요거를 못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게 홀스 레디쉬가 맛이 있어요. 아니, 저것도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저걸 직접 만든다고요? 예, 저거는 이제 좀 달다. 식초를 좀 넣어야 돼. 여섯 방울이 벌써 반 스푼이네. 지금 비율 찾으려고 노력. 비율 찾으려고. 연구하는 거죠?
많이 비슷했어. 와, 만들어냅니다. 저렇게 만들어 드시면 돼요. 아, 되게 용도가 다양하네요. 만들어 놓으면은. 만든 게 왜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렇죠. 뭐든지 만든 게 더 맛있어.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홀수로 갑니다. 뭐 다섯 바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꿀 한 숟갈. 꿀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아하, 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고추는 많이 들어가도 돼요. 오! 오, 많이 넣으시네, 진짜. 담할 만큼. 소금 한 꼬집. 여기서 산미가 조금 올라가면 딱 치지요. 식초를 더 넣습니다. 한 티스푼만 넣을게요. 한 15방울 정도 들어갔어요. 이걸로 맛을 다 내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개주세요. 잘 개야 돼요. 근데 식초가 또 들어가면서 와한 맛이 될 거예요. 냠냠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냠냠냠 나왔어요. 냠냠. 와사비 마요네즈 식초. 이거 되게 간단하다. 기존 와사비 마요네즈만 식초만 좀 더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꿀하고. 와사비 마요네즈 저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출연진들 위해서 이렇게 또 선물 포장으로 싸우셨대. 이렇게 또 선물 포장으로 싸우셨대.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와, 또 연말이라고. 좀 나갔다 와야 돼서 잠깐 장 봐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티스푼씩 무심하게 흘러내리게. 아니, 생긴 거는 비주얼이 약간 항정살. 오, 예. 오야, 이거 맛있겠다. 예. 아, 맛있겠다. 와, 이거 미치겠다. 한쪽으로 흘러내려야 매력 있어요? 일찍쯤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양파채 그런 거 써가지고 살짝 올려. 역시. 아, 양파채. 아, 들어가냐? 양파채 올라가야지. 올라갑니다. 아, 앞머리. 앞머리 흔들린다. 앞머리 흔들려. 얇게. 아, 얇아요, 꽤. 와. 꽤 얇아. 여러분 기분이 좋아. 저럴 때 제가 희열을 좀 느껴서 저거 좋아해요, 사실. 어우. 양파도 무심하게 얇게 해서 올리시고. 아우, 저 무심히 올리는 거 봐. 여기다가 이제 연어의 친구 뭐죠? 케이크. 아니, 남자친구가 도시락 싸왔는데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라. 와. 깜짝 놀라죠. 난리 나지, 난리 나. 바로 결혼. 와. 저거 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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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 가운데 거 내 거야. 저 옆에 있는 거 제 거예요. 다영이 거. 제 거.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야. 와, 진짜 좋겠다. 와. 와. 아, 이건 진짜 맛있어. 아니, 먹으면서 나오면 말 다 한 거야. 끝난 거죠. 진짜 맛있는 거야. 불향이 있다. 야. 불향이 대박인 것 같아. 아우. 맛있어. 맛있어? 불향이 있다. 야, 미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파는 것 같아. 태우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다. 불향이 확 묻어있어. 아우, 저건 진짜 나 너무 좋아하는 면이야.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소스 맛있어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네. 그 파는 거는 되게 많이 알싸한데 이거는 그렇진 않고. 딱 좋아요, 달달하고. 아우, 너무 맛있겠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 이거 더 먹고 싶네. 이거 더 먹고 싶네. 이거 되게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